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고급팁을 하나 공개해볼까 합니다. 메스 FPS를 다뤄보면서 디코더라는 명령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다양한 용도로 쓰이지만 요즘 스템 용도로 많이 쓰이더군요.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라떼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너무 힘들게 배운 기억이 나서요. 제가 초보자 시절에 선임이 프로그램을 하나 던져주면서 이거 보고 이해하면 PLC를 알려주겠다 하더군요. 이 악물고 한 달 내내 봤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죠. 물론 다른 업무도 겸했지만요. 지금 그 팁을 공개할까 합니다. 중급을 넘어서기 위한 단계이니 꼭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디코드라는 명령이 뭐냐면 핵심은 이겁니다. 정수의 비트 값이 비트 자릿수의 메모리를 온 해주는 것. 디제이로 값이 3이면 비트 3 플러스 1번째 자리, 즉 M0부터 1, 2, 3번 M3이 온이 되는 것이죠. 메스 FPS에서 제공해주는 매뉴얼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어지랍니다. 그래도 자주 보면서 익숙해져야겠죠.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PLC 고수가 되시려면 매뉴얼을 찾아보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매뉴얼에 다 나와 있어요. 보기가 힘들 뿐이지. 데코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D0 값에 5를 넣게 되면 5번 비트가 살죠. 3을 넣게 되면 3번 비트가 살고요. 이런 게 데코드입니다. 데코 명령어를 풀어서 프로그램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연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스텝을 선택을 하고 Continuous 붙여넣기입니다. 증감량을 설정해 주는 거고요. 10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데코더고요. 뒷값이 0이면 0번 비트, 1이면 1번 비트, 2면 2번 비트, 3이면 3번 비트. 이렇게 사는 게 데코더이고, 어디서 많이 보던 형태죠. 스탑 데이터를 이용한 제어의 일부분과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데코더 명령어를 스텝 용도로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많은 스텝을 차지하는 것이 이 명령어 한 줄로 대체 가능하니까요. 자릿수도 2의 8승까지 쓸 수 있으니 넉넉하죠. 이제 데코더를 아셨으면 반대 개념인 엔코더는 매우 쉽습니다. 특정 비트에 온되어 있는 자릿수를 정수값으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데코더와 반대 개념이죠. M0가 온이 되면 정수값은 0이 되고 M4가 온이 되면 정수값은 4가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특정 영역의 비트의 모든 비트가 오프 상태가 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M0부터 M5까지 모두 오프가 되어 있는 상태면 에러가 발생하니 꼭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활성화를 하면 D100의 값은 0이 되겠죠. M106이 온 상태면 D100에는 6의 값이 들어오게 되죠. 6이요. 여기서 M107을 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끝에 있는 자릿수를 표현하게 됩니다. 모든 비트를 오프 해볼게요. 이렇게 PLC가 에러를 띄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엔코더 데코더를 해봤고요. 개념을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팸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엔지니어가 대우받는 날이 올 때까지 실력을 키웁시다. 감사합니다.